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1억 원을 들여서 반려견 이제 키우는 반려견이 이제 죽어요. 뭐 이제 병에 걸리건 뭐 어떤 뭐죠 수명이 다해서 죽건. 그래서 같이 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엄청 애정도가 남다르겠죠? 근데 이제 어떤 유튜버가 있는데 1억 원을 들여서 그 반려견을 복제를 했대요. 복제. 그래서 이 실제로 유튜브 영상에 있어요. 티코 복제. 예. 우리 강아지가 돌아왔어요라고 해가지고 사모예드 티코. 이분인가 봐요. 대형견을 키우면 위험한 이유. 언제 생긴지 모르는 개구멍 김지민님 살짝 닮았는데? 멍들.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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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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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멍, 멍, 멍. 그리고 이건 제가 앉아있을 때 티코가 발로 찍었어요. 왜 눈피 하냐? 잘못한 것 같긴 해. 티코 이거 봐. 어? 여기 봐봐. 보라고. 보라고. 여기 봐봐. 근데 티코가 진짜 이쁘네, 얘가. 그리고 손톱이 은근히 날카로워요. 여기도 꿀 켰고, 여기도 꿀 켰고, 여기도 꿀 켰고, 여기도 꿀 켰어요. 뭘 잘했다고 귀가 없어져? 아이고, 얘가 진짜 천사 같네. 애정도가 좀 남달랐는데, 이제 요 친구가 떠나고 나서 1년 전에 사고로 잃은 반려견 티코를 복제한 강아지 두 마리를 입양했다.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였대요. 동일한 유전자 형질을 가진 강아지를 만들어냈다고. 이게 이제 반려견 복제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이걸 보고 전문 용어를 펫로스. 펫로스라는 게 뭐냐면 이제 반려동물이 이제 죽게 되면은 사람도 내 곁에 있던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은 그런 상실감을 느끼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동물도 똑같죠. 가족으로 치니까. 그래서 펫로스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이제 주장도 있지만, 근데 또 동물 보호 단체에선 생명 윤리에 어긋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요거 가지고 이제 체세포 복제 기술 원본이랑 99% 수준으로 동일하다. 과학계에서는 유전적으로 원본이랑 99% 수준으로 동일하게 이제 복제 기술의 결과로 탄생한 개라 그러는데, 이제 이게 티코의 기억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 아니야. 그건 영화 같은 일이지. 예. 이 복제라는 게 여러분들, 말이 복제지, 이제 유전자 형질이 99%가 비슷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애인데, 죽기 전에 기억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 아니야. 예. 그래서, 유전적으로 100% 같은 개체는 아니지만, 난자 세포질,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미량으로 남아있어서, 이게 뭐 가능하다. 근데 이제 체세포 복제에는 복제 대상이 필요하고, 난자를 제공해줄 강아지가 필요하고, 대리모도 필요해요. 난자를 제공하는 개에서 추출된 난자는 핵을 제거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서 여러 어떤 뭐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갖고, 복제를 한다는 거예요, 강아지를. 원본계랑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한 동물이 나온다. 99% 이상 동일하다고 할수 있다. 1%가 다르다라는 거는 뭐가 다를까요? 1%가 다른 거? 아무튼 99%.
복제 실패가 잦으면 난자 공여해주는 그 동물, 대리모 동물을 더 많이 소모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복제를 깔끔하게 그냥 뭐 이렇게 뭐 실험실 같은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동물들의 희생도 좀, 그 다른 동물들의 희생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물 보호단체에서 걸고 넘어지는 게 윤리에도 안 맞지만 그 티코라는 강아지가 이제 복제되는 그 과정 중에 다른 강아지들도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의 사각지대로 있는 곳이라서,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라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대리모 역할을 하는 개는 공장처럼 계속해서 새끼를 낳아야 하다 보니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살펴지는지도 알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랑하는 반려견의 체세포만을 공유하는 존재를 갖기 위해 또 다른 존재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동물 실험 윤리위원회 승인을 거쳤는지 나는 들여다볼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이 복제견 이야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좀 시끄럽게 좀 생겼네. 시끄럽게 돼버렸네요.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을 이유로 다른 동물을 희생시키는 일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 상업적 동물 복제는 궁극적으로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 이런 거죠. 놔줄 땐 놔줄 줄도 알아야지. 저건 집착이야. 사망한 강아지와의 추억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해된다,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뭐 이런 찬반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도 복제 가능하죠? 예. 사람 복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가능한데요.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못하게 한 거죠. 사람 복제할 수 있어요. 근데 못해요. 예, 법적으로 이제 금지시켜놨어요. 윤리 때문에. 예. 그놈의 윤리 때문에 사람 복제 못합니다. 근데 그 복제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네요. 8천에서 1억 2천이면은 우리가 그러면 안 되긴 한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저 티코라는 강아지도 어디서 입양 받았을 때돈 받아 돈 주고 이렇게 입양해 올거 사왔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산다라는 표현이 뭐저 표현이 맞을까요? 사는 게 맞나요? 구매 사다 이런 표현이 어떻게 해야 좀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예, 그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에게 입양비라고 하는 게 맞나요? 입양비용, 입양비용이라 그러죠. 왜냐면 우리가 사람도 뭐 해외 뭐 입양하고 그런데 입양비용이라 그러지, 입양아를 샀습니다 이러지 않으니까, 예. 비용이 이제 8천에서 1억 2천 정도 사이니까, 사람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입양 비용으로 치면 더좀 가격이 더 있죠. 근데 아예 똑같은 그 죽었던 티코랑 똑같은 이제 그또 다른 티코를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이분은 정말 그만큼 원해서 했겠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똑같은 커스터마이징을 한 거네. 우리가 RPG 게임 할 때도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놓고 그 저장해 놓잖아요. 커스터마이징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부캐 키울 때도 그 커스터마이징 불러내서 키우는 그런 느낌.
이랑 다르겠죠. 예. 불멸의 티코. 근데 본래 티코의 기억이 여기에 새겨지는 건 아니니까 그대로 이제 쭉 가는 게 아니잖아. 티코가 제2의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 근데 진짜 소름 돋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이렇게 그 복제를 해갖고 키우는데 티코를 키우면서 했던 행동 똑같이 하는 거야. 99% 동일하니까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어 뭐지? 얘가 설마 기억하나? 근데 뭐 가르치지 않았는데 집에 구조를 안다거나 너무 영화 같은 일이죠. 예, 네. 그 말이 안 되죠. 99% 똑같아도 똑같은 상황에 와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네. 자세하게 제가 뭐 잘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하 그런데 아무튼 저 돈 들여가지고 저렇게 했을 정도면 사랑이 남달랐을 거예요. 예. 아 저는 진짜 하나 후회하는 게 하나 있는데 메이플을 안 해본 거예요. 요즘 뭐 메이플랜드가 엄청 인기라 그래가지고 방송용 컨텐츠로도 하기 참 좋은 그런 주제인데 자 메이플을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고 예 아이디도 없고 그래가지고 해본 적이 없어요 아예. 근데 이 지금 메이플랜드라는 게 엄청 유행을 타고 있고 사실 지금 여러분들 20대 중반 지금 여러분 30대 초중반 분들까지 계실 텐데 아무튼 어쨌건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한 90%는 저보다 어릴 거예요. 예, 적게는 한 3, 4살 차이 많게는 열 몇 살 차이까지도 나실 텐데 뭐 이 나이대에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다 메이플을 한 번쯤은 해봤을 그런 어떤 추억의 한 켠에 자리 잡은 그런 게임이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근데 이제 그 메이플랜드라는 게 추억의 그 옛날 메이플을 그 되돌려 놓은 거죠. 예. 그죠? 약간 프리서버 같은 개념인가요, 이게? 넥슨에서 하는 거지, 넥슨에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유저 모드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유저 모드. 네, 그런 느낌으로 해서 서버를 따로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넥슨에서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거지. 넥슨에서 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예. 클래식 서버 같은 느낌? 근데 나는 지금 유즈맵이라는 표현이 잘 모르겠어. 유즈맵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그냥 클래식 서버인 거잖아. 왜 유즈맵이라 그러지? 예. 그냥 뭐 고를 수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 실행해가지고 메이플. 만든 거니까요? 어? 어? 아, 넥슨 그 오픈 소스를 공유를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일반인이 메이플랜드라 그래가지고 옛날 메이플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거는 그 일반인은 뭐 메이플 넥슨에 좋은 일만 한 거 아니야? 뭐 때문에? 그냥 추억 회상 겸으로? 아, 내가 이 개념을 몰라. 아, 메이플 개발 팀이 따로 있어? 아니. 아, 그니까, 일반인. 일반인 메이플랜드. 일반인 메이플랜드를 만드는 그 팀이 있다. 그냥 팬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팬게임 같은 거야? 네. 근데 넥슨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허용을 한 거야? 그쵸, 오픈소스로 본인들 소스 쓸 수 있게 풀어줬으니까요. 이 서버는 그러면은 메이플랜드 그 운영 팀이 운영하는 거네? 넥슨에게 손을 빌린 건 없네? 그럼 이거 수익성은? 수익. 이거 그러니까 뭐 거래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니까 저작권 주는 대신 7대 3으로 나눈다고 하네요, 넥슨이랑. 저작권을 주는 대신 버는 돈을 7대 3으로 나눈다. 정말 유즈맵이라는 그 표현이 맞네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니까 딱 그거네. 제가 비유를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스타크래프트 유즈맵 그냥 뭐 렌타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제 저 블리자드 측에서 7대 3으로 나누자. 어, 소스 제공해 줄 테니까 너네 그냥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너네 알아서 해라. 약간 이거네. 어, 프리메이플 같은 거네.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프리메이플을 합법시켜 준 거다. 대신 이제 여기서 생기는 그 수익금은 7대 3으로 나눈다. 근데 무슨 수익을 나눌 수 있지? 저기도 캐시가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또 캐시를 또 만들었어. 네. 와, 그러니까 넥슨의 하청이네. 하청 같은 느낌이네. 이제는 거의 뭐 본매에도 이기잖아요. 동접 10만이 나던데요? 동접 10만까지 돌파했다고. 본섭 메이플을 이길 정도라고. 와. 그럼 뭐 이제 결제 시스템 단알이라든지 이런 데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했겠네요. 와, 미쳤다. 와, 게임사가 이런 걸 허용해주고 같이 이렇게 양지로 끌어내가지고 같이 갈 줄이야. 이런 세상이 오네. 어, 그래서 이제 메이플랜드라는 게 이런 거죠. 어, 아, 근데 나는 이제 그냥 내가 참 그래도 이런 거 그냥 이슈에서 다룰 줄은 알겠지만은 내가 해본 적이 없어갖고, 예. 이거는 이제 그만큼 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지금 본섭 메이플 동접 자수를 이길 정도라면 이 메이플이라는 게임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 메이플의 향수를 느끼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좀 그런 좀 추억 회상. 예, 왜냐면 이제 좀 추억은 미화되기 마련이니까 그 당시 우리가 학창 시절 때 했던 그런 게임을 다시 그 느낌 그 어렸을 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으로 그런 감성 값인 것 같아. 감성, 예, 그런 감성이야. 감성으로 하는 낭만 있는, 예, 그 옛날 그 시절 그 불편한 것도 좀 편의성도 많이 개선이 됐을 거예요 메이플이, 그죠? 저는 이런 횡스크롤 이런 가분수 캐릭터가 뛰어다니면서 돈 먹고 뭐 버섯 때려잡고 돼지 때려잡고 막 이런 거 보고 나서 사실 그때 나왔을 때도 사실 참 아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좀 사회 부적응자 같은 그런 마인드로 생각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제가 했던 게임은 막 뭐 디아블로도 하고 뭐 얼마나 대단한 게임을 했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좀 파가 나뉘었던 것 같아요. 전 이제 좀 이런 게임 나오고 나서 이런 게임 뭐 PC방에서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그릇된 생각으로 예, 존중을 못 해주고 와 오락실에서나 나오는 저런 횡스크롤 저 벨트스크롤 저런 그런 저 게임을 가지고 저런 걸 RPG라고 만들고 저런 걸 하는 인간들이 있네 이러면서 저는 막 배틀필드 같은 거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쨌건 우리나라 국내 내에서는 이 진짜 이 게임을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어 동접 10만 찍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엄청 아무튼 핫하고 인기가 있는 게임이에요. 제가 추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도 한번 해볼 법한데 예. 왜냐면 내가 이거 방송을 해도 여러분들이랑 나눌 만한 그런 공유할 만한 게 없어. 나한테는 다 처음이거든 이게. 그렇죠. 나한테는 이게 뭐 이 모든 게 처음이고 부금 나오면 로그인 하면 사람들이 캬캬 해도 응? 왜 캬라고 하지? 라고 할 그거라서 뭔가 여러분들의 그 이제 그 추억을 와장창 무너뜨릴 것 같아서 제가 이 게임 하면 저는 비호감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안 할 텐데 이제 이 프리메이플이래 메이플랜드 에서 일어난 그 그냥 저 에피소드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골사 골사 3 사냥하는데 어떤 24짜리 궁수가 여기 이제 주키라는 요 아이디 예 알바할 수 있냐고 함. 파란 버섯 나무꾼 플러스 닭골 모아오는 거. 닭골이라는 거는 이제 파란 버섯은 파란 버섯이고 다크 골렘을 닭골이라고 하나 봐요. 다크스톤 골렘 예, 명칭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뭔 이딴 알바가 다 있나 생각해서 필요 없다고 했대요 이 사람이. 예. 근데 이게 은근히 괜찮더래. 계속 모아오니까 몹을 이렇게 계속 모아오고 이제 이 사람도 모리사냥을 해야 되는데 이제 2층 잡고 내려오면 닭골을 다 데리고 오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몹을 다 몰아놓고 자기 안전까지 확보하고 있더라.
여기서 올라가는 거 보이죠? 이 닭골한테 두 방 맞으면 두 방 컷이래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상당히 숙련돼 보여서 그거 한 지 얼마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틀째 저지랄 중이라고 함. 그래서 알바 필요 없다 했는데도 20분 동안 떨어진 템 하나도 몰래 안 먹고 묵묵히 계속 일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물약값 하라고 5만 매소를 주고 은혜 잊지 않겠다면서 친추까지 하고 가더래요. 얘 만난 이후로 골사 포탈 쪽 몹 잡으러 갈 때마다 현타옴. 도와주던 기록이 새록새록해서 예, 5만원 주고 했더니 인사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 박는 게 너무 귀여워. 예. 감사합니다 형님 하는 게 예. 절하네 절. 예. 그래서 좀 귀여워서 퍼왔어요. 예. 청각장애인이랑 구급차 사고. 아, 좌회전할 거예요. 윙, 윙, 신호에 따라 좌회전합니다. 아이쿠. 아. 야, 이거는 진짜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 사각지대에 마주한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청각이 멀쩡한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으면 진짜 개념 없다는 소리를 할 텐데 청각장애인인데 들을 수가 없는데 구급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는 어떻게 알아차려야 되는 걸까? 야, 이건 진짜 뭔가 법의 사각지대 같은 느낌이다. 구급차랑 4차랑 저렇게 사고가 나면은 4대 6 이런 식으로 이제 책에는 적혀 있다고. 판례 같은 게. 근데 한문철 변호사님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안 들리는 분이 소리만 들리 제대로 운전했는데 난 사고라고 블박차 책임이 많은 정책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셨다고. 근데 채팅창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은 사실상 보호받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안 들리면 운전을 아예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문철 변호사분이 또 그래가지고 시청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라고 각 잡고 화냈다고. 비 올 때 빨간불에 달려온 긴급자동차가 40, 신호에 따라 가던 차 60은 보일 때입니다. 근데 보험사는 안 보일 때도 무조건 되고 적용하는 건 엄청 무식한 얘기죠. 블박차가 더 잘못됐다면 그것은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블박차의 잘못이 있겠느냐? 전혀 안 들린다 그러면 전혀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에게 청각장애인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블박차 운전자가 진짜 아무것도 안 들린다 그러면 뭘 잘못했을까? 이거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한 칸 보면서 나와야 되죠. 저 나오는 저 차가요. 거기서 윙 아무리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한 칸 보면서 나와야 되죠. 예. 여기서요. 여기서. 여기 나와서. 아, 근데 이 구급차는 또 이 차다. 이 차대로 또 위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 급박한 상황이잖아. 나와야지 보고.
윙윙윙이 저게 뭐 아외우산 마피입니까? 이 불박차 보험사가 잘 싸워야 됩니다. 청각장애인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요? 보청기는 잘 안 들릴 때, 난청일 때, 그럴 때 도움이 되지, 전혀 안 들릴 때는, 보청기 아무리 껴봤자 그게 무슨, 전혀 안 들릴 때, 그런 분들에게, 저는 근데 나를 위해서라도 이게 조금 너무 냉정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나를 위해서라도 운전 안 하는 게 맞겠다.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잖아. 내가 청각장애인이야? 내가 청각장애인인데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인데 굳이 내가 운전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 내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어디다 얘기하고 해봐야 이걸 장애인의 차별로 보겠어? 사람들은 100% 내 감정을 옹호해 주진 않을 텐데 첨예하게 갈릴 텐데. 아니 근데 그래도 뭐 장애가 있으신 거는 뭐 안타깝지만 뭐 안타깝다 그래서 그 이렇게 뭔가 법으로 지정이 돼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클락션도 못 들을 텐데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감각 중에 하나가 차단된 거잖아. 그 중에서도 정말 듣고 보는 게 중요한 운전인데 듣고 보는 게 중요한데 못 듣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는 게 맞나? 나는 아니라고 봐. 나는 아니라고 봐. 시력과 청력은 중요하죠. 예, 우리가 소리로 듣는 정보도 있잖아. 운전면허를 뺏어야 된다는 아니지만 운전을 하게끔은 해줘도 저런 일이 생겼을 때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아닐까. 그럼 만약에 봐봐. 청각장애인이라는 표시가 있을 수 있도록 어떤 그 차에다가 표기를 해놓거나 그러면은 뭐 아 저 사람 청각장애인 차구나라는 걸 우리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노리고 악랄하게 구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야? 예. 네. 그렇지 않아요? 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완벽한 법이라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사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안타깝긴 하고 내가 만약에 저 청각장애인 분이었으면 많이 억울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진짜 사람들이 나에 대한 장애에 대해서 나를 또 차별하는구나 장애인이라고 차별하는 나라구나 아무도 내 편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이 없다 방법이